발해가 방해 영향을 받은 근거. 받은 근거 두 가지를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는 뭐냐면요. 예, 바로 이 삼성육부. 이 삼성육부라는 거죠. 예, 중국 당나라의 아주 대표적인 행정조직 아닙니까? 예, 그런 것들이 발해도 보이고 있습니다. 바로 삼성육부 조직. 삼성육부. 자, 이 삼성육부 조직이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왕이 있으면요. 예, 왕이 이렇게 있으면, 자, 왕. 있으면 삼성. 삼성 가야 되겠죠. 자, 뭐가 있냐면, 정당성. 그 다음이 중대성. 그 다음이 선조성.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. 그냥 저는 그냥 보여드릴 뿐입니다. 그래서 삼성. 삼성 있죠? 그 다음에 정당성 밑에 이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어요. 좌사정과 우사정이 있어가지고 이 좌사정 밑에 또 세 개가 붙어요. 뭐가 붙냐면 충, 인, 의 이렇게 붙고요. 예, 우사정 밑에 또 충인의 지, 예, 신, 부. 자, 이러면 몇 개의 부가 나옵니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섯 개의 부가 나오죠. 그래서 삼성 육부의 조직. 예. 정당성 밑에 이제 육부가 지금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. 이렇게 이원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들.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, 한편으로는 당나라 모습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, 육부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는 이호 예병 형공 뭐 이런 육부인데, 여기는 충인의지 예신이 있죠. 살짝 또 이렇게 독자적인 어떤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삼전육부 행정 조직이라고 하는 게 당나라의 영향을 받았지만 또 발의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가지고 운영되었다.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중정대라는 게 있습니다. 중정대. 자, 중정대는 감찰기구예요. 중정대는 감찰기구입니다. 사실 이 감찰기구는요, 남북국에 다 등장을 해요. 발해에는 중정대가 있다면 여기 여러분들 이 전제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귀족들 감찰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들의 비리를 딱 틀어줘가지고 그들을 혼내줘야 왕권이 비로소 강화될 거 아니에요. 그죠? 그래서 이 왕권 강화 차원에서 여러분들 이 사정부라는 게 있어요. 사정부. 이 사정부의 어떤 기능을 또 강화시키는 모습들도 있거든요. 사정부. 네. 지방 관리를 감시하기 위해서는 바깥 외자를 돌려가지고 외사정, 파견, 뭐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신라시대도 사정부라고 하는 그런 감찰기구가 있듯이 발해도 역시 이런 감찰기구가 있다라는 거. 우리나라도 지금 있잖아요, 지금. 어디? 감사원. 그죠? 그러니까 항상 어떤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구로서 그런 감찰기구도 존재했죠. 매 시대마다 존재했던 감찰기구 제가 지금 남북국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. 신라는 사정부, 그 다음이 발해는 중정대. 그 다음에 이제 교육기관. 교육기관도 있죠. 교육기관 뭐가 있냐면, 주자감. 네. 요거는 통일신라 시대 때 그 국학 아시죠? 국학. 네. 그런 것과 유사한 대학의 기능을 하고 있다. 라는 거. 어쨌든 이런 삼성육부라는 조직을 여러분들 기억해 놓으시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, 이건 보여지는 모습이에요. 바로, 주작대로라는 게 있습니다. 주작대로. 이 발해 상경성 용천부에 만들어진 바로 주작대로가 있어요. 주작대로. 주작대로가 뭐냐면 이게 당나라 그 장안성을 모델로 해서 만든 거거든요. 그러니까 궁궐문 있죠. 궁궐문. 궁궐 정문 앞에 길이 그냥 쭉 뻗어 있는 거예요. 길이 쭉 뻗어 있는 거. 요게 이제 주작대로거든요. 이런 어떤 모습들, 당나라의 장안성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구나. 이런 것도 당연히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.